템플스테이 하면 일상의 걱정이나 생활을 잠시 놓고 고즈넉한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체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는 조금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결혼까지 포기의 대상이 된 요즘 청년들을 위해 사찰이 중매장을 열었습니다. 이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청춘 남녀들이 반쪽을 찾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 모였습니다. 노란색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자기소개로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어색함도 있지만 지나친 거칠애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없습니다. 연꽃 등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산사에서 좋은 만남을 목표로 이제 참여했습니다. 다 이렇게 아리따우시고 계세요. 예. 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초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흥국사가 28일 연 미혼 남녀들의 만남 템플스테이 산사의 싱글 파트입니다. 취직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현실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원하며 산사의 싱글 파티에 힘을 실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사찰을 더 자주 찾을 수 있을까?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이 아이디어를 내 2011년 처음 시작한 이후 청년 포교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싱글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2013년 싱글 파티에 참가해 지난달 백년 가약을 맺은 새내기 부부입니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용기를 낸다면 삶이 바뀔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도 밖에서 내가 이성한테 대하는 모습과 달리 좀더 용기를 낼수 있고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대를 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꾸미지 않는 모습 그대로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의심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좀 봤던 것 같고요. 그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건전한 만남을 주선해 젊은 남녀들의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흥국사. 다음 달에는 12일부터 1박 2일간 20, 30대를 대상으로 산사의 싱글 파티를 한 차례 더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